지난 시간 제가 머물렀던 그란 카나리아에서 란사로테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약 4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설렘과 그런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루미를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좀 궁금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네요.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에 속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더 가깝습니다. 7개의 섬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는 란사로테는 1730년대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던 화산섬입니다. 지속된 화산 활동으로 섬의 3분의 1이 용암으로 뒤덮였고 모든 게 검게 타버려 불의 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분화구가 보이는데요. 1730년에 분화를 시작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 용암이 분출했던 그런 지역인데 온통 여기는 시커멓습니다. 용암이 분출한 흔적들이 사방에 이렇게 펴져 있을 정도인데요. 1824년 란사로테엔 다시 한번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지금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졌죠. 지금도 섬에는 수백 개의 분화구와 용암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분화구 입구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지금은 저기 입기들이 보이고 있지만 저기 용암이 분출한 흔적이 아주 사란히 저 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기가 막 올라올 것 같은 용암 분화구. 화산재와 흘러내린 용암의 흔적이 당시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는 화산 폭발 시점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화산섬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히는 란사로테. 자연 보존 구역인데다가 휴화산이라서 허가된 지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작은 구덩이에 건초더미를 던지니 바로 불이 붙습니다. 건초더미를 방금 넣었는데요.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땅 아래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발을 딛고 선 땅 아래 온도는 섭씨 100도에서 600도에 이릅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양동에다 물을 받아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리는 사람들. 양동이의 물을 원통에 넣자마자 잠시 후 물이 살짝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네요. 저 파이프가 지금 10m가 되는데 밑에 그 열이 지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물과 닿는 순간에 빵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연기가 확 치솟아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파이프의 깊이는 10m. 그 속의 온도는 4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확 튀어 올라올 것 같아요. 화산의 지열이 살아있는 티만파야 공원. 이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통닭을 굽고 있네요. 이야, 오우.
굉장히 뜨거운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산열로 굽는 통닭 바비큐. 참으로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닭 익는 냄새를 맡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거든요. 통닭은 맛있게 익어가는데 그릴 아래에는 불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천연 화덕인 셈이죠. 넓은 식당 안에는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화산열로 구운 바베큐를 주문했는데요. 지글지글 익힌. 정말 부드럽네요, 육질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섬을 여행하다 아주 독특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땅 위에 큰 웅덩이들이 쑥쑥 파여 있는데요. 홀로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느낌이 듭니다. 희한하게 생긴 웅덩이들이 아주 사방천지에 있는데요. 뭐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들이 사는 희한한 마을 같기도 합니다.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하나의 집들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낮은 돌담이 반쯤 쌓여있고 그 속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는데요.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제 키높이나 되는 곳인데요. 웅덩이가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여지없이 이곳에 이렇게 화산재들이 있습니다. 웅덩이와 화산재,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Qué es eso? Eso es viña. ¿Viña? Viña, le llamamos. ¿Viña? Viña es uva. ¿Uva? Le llamamos viña. ¡Wow! 이 전 지역이 포도밭이래요. 이 시커먼 마을이 험한 흙으로 덮인 이곳이 포도밭입니다. ¿Verdad? ¿Verdad? Todo viña, todo 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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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a para vino. ¡Wow! Esto es grande. Grande. 포도 이파리들이에요. 이야. Esto revienta para año. 아, 이 sale la,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면 또 포도나무가 열린다 그러네요. Porque si se queda muy grande, muy grande, se pierde la porque consume mucho. Chupa mucho, entonces hay que cortarla, enterrarla en la arena hacia abajo. Y esto la corta aquí. Y esto se ya revienta y aquí para arriba. Nuevo, nuevo. Nuevo. 죽어있는 나무 같죠? 죽어있는 나무 같지만 여기에 지금 순두를 다 잘라내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 땅에다 그냥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이슬이 내려서 이 화산재들이 촉촉히 젖어가면서 여기서 드디어 물을 빨아들이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새 생명을 키우면서 포도를 수확하게 된다고 하네. 와. Nuevo. Wow. Hace muchos años. Sí, muchos años. Esto puede tener. 20 años. Esto. 60, 70 años. 60, 70 años. 우와, 이 포도나무가 60년, 70년 된 나무랍니다. 와. 대대로 포도밭을 일구어 와인을 생산하며 사는데요. 바람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쌓아 담장을 만들어 준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담장들이 둥그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100년 이상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화산재로 덮인 땅에서 흙을 찾아내다 보니 이렇게 큰 웅덩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La madre. 바람 잔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모자도 저랑 똑같은 거 쓰고 오셨고 잘생기셨어요. 시골 아이스지만 muy bonita. Mayo 71. 71. Mayo.
우와. 71살이 되시네. Muchos años trabajando. Muchos años trabajando. 할아버지 아주 잘생기셨어요. Usted mucho bonita. Mucho. Esto da mucho trabajo. Mucho trabajo. Porque hay que limpiarla. Sí. Y después la arena. Hay que subir los hoyos. Arriba. Con la pala. 일하시면서 다 늙으셨대요. 아유, 할아버지. La pala no la da. 화산 폭발로 척박한 땅이 되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포도 수확철이 아니라서 아쉬워하는 저를 위해 직접 담근 와인을 맛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de la 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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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제 손에 이 두 배 정도 되는 와 이 손이 진짜 와 진짜 굵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어우 칼도 굵으시고 야 우노 antes sí cuando uno más nuevo sí estaba pero ya uno no trabajaba tanto y entonces ya el cuerpo va ya 젊으셨을 때는 더 체격이 좋으셨다는데 지금 71세 되셨는데도 이렇게 체격도 좋으시고 어우 막 칼을 잡으시는데 Ya. Yo te cojo fuerza y llegas a la luna. Yo lo tomo y lo tiro, y lo tiro y lo tiro. Sí, sí, gracias.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활기 넘치시는데요. 집 앞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랍니다. 이야. 당근이 나왔어요. 우와 신기하네요. 할아버지 드시고 계시고 계시고 둘셋 와 맛있어. 찔리 La madre la parió que qué morada. 이거 한국 고추보다 더 맵습니다. 아, 이 자양고추가 맵다는데니. 오! 야, 여긴 또 드시다 남은 이런 와인병들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레몬 나무가 있습니다. 레몬 트리가. 이야. 근데 여기 둘레에 화산석으로 바람이 또 불지 않게끔 나무로 쌓아놓고 또 화산석으로 싹 둘러놨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도 얼마나 많은 애정과 정성을 기울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란사로테에는 포도만큼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손대기. 우와 이게 고구마인지 호박인지 알 수가 없는. 아 이렇게 큰 고구마가 이 할아버지 집에서 제가 재배했는데요. 할아버지 얼굴하고 비슷하네요. Esta tiene dos meses. Dos meses tiene esta nueva. Esta cuando se cogen esta es a los seis meses. 우와 이게 고구마입니까 무죠 이게 어우 놀새 아 이게 란사로테 고구마인데요 정말 꿀맛 같네요 와 베스타비안 커다란 고구마가 쑥쑥 자라는 비밀은 바로 이 아래 있습니다 플로라다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흙입니다. 이번에는 닭장에서 배설물 말린 것을 가져오시는데요. 진흙에 천연 퇴비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겠죠? 고구마 심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까다누 바타타 이야.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거를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여기다 심은 이유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여기에서 다 꺾여진 틈에서 뿌리가 나와서 많은 고구마들이 열린답니다. 지금 여기 심어놓은 것도 제가 파볼게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꺾어서 집을 집어넣었거든요. 요 사이에서 뿌리들이 나오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소리가 내리면서 고구마들이, 커다란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달린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곳 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야. 됐을 때? 대단하게 이 커다란 밥솥에 고구마 반쪽 잘라 넣었는데 꽉 찼습니다. 이게 아. 여보세요? 할아버지 부부는 척박한 화산섬에서 부족함 없는 전원 생활을 즐기며 사십니다. 고구마가 삶아지는 동안 집안 구경을 시켜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집안 전체가 하얀색입니다. 여기도 지금 또 온통 하얀색인데요. 하나씩 지금 구경 중이 있습니다. 와, 이 실내에 이렇게 화초들이 있어요. 와, 아우 여기도 온통 하얀색이네요. 아, 집이 멋지네요. 여기도 화초를 이렇게 심어놓으셨고요. Era niño de aquí de la salud murió en un accidente que es la que tiene la fundación arriba que le llama su nombre César Manrique. 란사로테 출신의 예술가 만리케는 섬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의 색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왕고구마가 맛있게 삶아졌습니다. Está bien, sí, está bien. 이게 지금 떡인지 고구마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와, 이렇게 큰 고구마 평생 처음 먹어봅니다. 땅이 다 왔네요. 어우, 고추장이에요. 얼어봐. 아, 와인 한 잔에 고구마를 이 고추장에 찍어가지고 이 또 세이산 고추장에 찍어가지고 아, 여기에도 뭐야, 맥바이너 끝내줍니다, 맛이. 이건 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 고구마. 란사로테 고구마, 란사로테. 이야. Yo aquí en Lanzarote, muy feliz. Siempre Lanzarote. Estuve en África trabajando en el 62 y me vine para arriba porque para mí Lanzarote. 화산섬에서 지혜로 밭을 일구고 삶을 이루는 할아버지의 행복한 웃음에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언젠가 다시 꼭 놀러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Mucha suerte. Sí. Venga. Nos vemos. Venga. Adiós.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네요. 여기 또 안가롯의 시골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 정말 평화로운 이 농장에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고요.